안녕하세요, 에피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오늘 업데이트된 노아스 레이드, 지금 분노의 대지신 세트라는 그 상위 아이템 다음인 지금 미노스 레이드가 나왔습니다. 이 미노스 레이드는 지금 그 업데이트 전까지만 해도 지금 분노의 대지신이라는 아이템을 지금 드롭하고 있었던 레이드인데, 이렇게 분노한 대지신 아이템들을 지금 드랍하던 레이드였는데, 오늘 업데이트된 이 미노스 레이드는 지금 저주받은 미궁의 세트이거든요. 지금 무기만 봤을 때는 일단 공격력이 지금 최소 그리고 최대가 한 300 정도에서 400 정도 차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노스 세트랑 노아스 세트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이 미노스 레이드를 한번 체험해보고 일단 장비 비교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일단 레이드를 한 3번 정도 돌아볼 것 같은데, 이 3번 정도 돌아보고 장비 비교도 한번 해봐서 좀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는지, 그리고 또 세트 효과도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 판, 일단 얼강 티르 도적 공캐로 왔고요. 팀은 지금 맥강 티르, 얼강 아스크, 그다음에 얼강 가이아인데, 아 제가 몇 판 해봤는데 지금 많이 어렵더라고요. 지금 이 조합은 솔직히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봐야죠. 제가 지금 캐시 부활스쿠리오이 없어서 지금 그냥 캐릭터 골드로 사는 부활스쿠리오밖에 없거든요. 이거 잘하면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제가 미노스 몇 판을 플레이해본 결과 노아스 레이드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. 실패 확률도 좀 더 높고요. 일단은 막 나온 레이드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나온 것 같네요. 일단 첫 번째 판 클리어 했네요. 조합이 솔직히 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클리어해서 다행이에요. 일단 첫 번째 판, 일단 분해용 아이템이 나왔습니다. 일단 두 번째 돌아볼게요. 두 번째 들어왔고요. 일단은 도적 두 명에다가 기아트리군요. 그다음에 헬리오스, 기헬리, 아스크. 조합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판은 좀 무난하게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무난하죠. 딜은 좀 좋게 보여도 이게 성기사 두 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. 와, 근데 이게 성기사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좀 물몸이신 것 같아요. 빨리 죽으신 것 같고, 이거 불안한데요? 근데 깰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좋아요. 보아스크롤 지금 부활을 했죠? 나는 뭐 제가 굳이 부활을 안 해도 지금 기아틀 분이 좀 잘해주시고 계셔서 지금 일단 깰 것 같고요. 네, 깼습니다. 두 번째 판도 깼어요. 일단 두 번째 판도 좀 분해용 아이템이 나왔네요. 일단 마지막 세 번째, 일단 지금 레이드를 체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빨간 템이 굳이 나오진 않아도 되고요. 일단 제가 몇 개 한 방어구를 좀 얻어본 게 있는데 방어구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미노스 세 번째 마지막 판입니다. 일단 마지막 판에 지금 팀 조합은 솔직히 이건 실패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팀 두 명이 성기사인데 그것도 노광 아스크랑 노광 오메가를 지금 들고 왔어요. 희망을 걸어볼 건 지금 기아틀 얼강 한 분인데,
솔직히 기아트를 얼강이랑 티르 얼강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? 이게 의외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. 얼강분들이랑 성기사 열쇠는 좀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네요. 네, 좋구요. 거의 깰 것 같기도 합니다. 일단 뭐 그냥 무료 부활 스크롤이라도 좀 써주고 자, 기아틀 분이 좀 힘내야 되는데 와 깼습니다. 오 제가 못 깰 줄 알았는데 깼네요. 일단 세 번째 판도 클리어 했습니다. 일단 세 번째 판도 분해용 아이템 분해용 아이템 세 개 다 양초 모양 아이템 얻은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네 레이드 10회 플레이 완료 보상 받을게요. 일단 받았고 일단 아까 지금 맥강이 아니고 일단 미노스 무기들은 지금 노가스 셋이랑 한 300 정도 데미지가 차이가 났거든요. 근데 일단은 제가 미노스 투구를 한번 얻어봤는데 일단 세트 효과는 그렇게 대지신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.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뭐 주스탯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.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아닌데 방어도는 한번 이게 헬멧이야 4628이죠? 일단 레이드 정보로 보상 보기로 한번 보면 이게 3800에서 4700이죠? 거의 상위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노스 헬멧이 노아스 셋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일단 와 10,000 가까이 차이가 나죠. 지금 노아스 셋 지금 상급 투구가 지금 미노스 투구 하위 옵션이랑 지금 같습니다. 지금 투구 상업은 지금 5693으로서 상업을 많이 뽑는다면 방어력이 1000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. 맥은 한 300, 400 차이 나고 방어력은 1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미노스 셋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훨씬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미노스 셋이랑 노아스 셋 비교해봤고 지금 미노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한번 세 판 정도 해봤는데 네, 확실히 저는 일단 노아스 셋은 맞추지 말고 새로 나온 미노스 셋을 새로운 아이템 헤라그 해서 미노스 셋으로 갈아타겠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